안녕하세요. 산에는 제가 심어놓은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먹음직스럽죠. 그리고 이번 5월달에 제가 도라지 씨앗을 뿌려놓은 곳이고요. 자, 수시로 이 풀들을 뽑아줍니다. 그리고 거의 뭐 9년에 걸쳐서 제가 텃밭이랄까요? 이걸 제가 만들었고요. 지금 6월 달이니까 이 닭들도 더워서 다 나무 그늘에 있습니다. 이게 닭이거든요. 드디어 결혼 박세리 외국인 남자친구랑 자, 이게 6월 4일자 신문인데 이게 또 두고 봐야 됩니다.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요. 자, 이분 우리나라 나이로 47살입니다. 자, 결혼하기에 너무 늦었죠. 요즘 40대 전후로 결혼을 많이 하시던데. 사실 40대에는 옛날 조선시대로 친다면 며느리 볼 나이죠. 뭐, 첫 아이, 낳기가 좀 힘듭니다. 뭐, 요즘에는 뭐 의료 뭐 기술이 발달되었으니까. 그래도 좀 힘들죠. 뭐 외국 영국의 뭐 유명한 학자가 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던데. 뭐 저희 동네 뭐 아시매가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결혼 얘기가 나왔어. 요즘 그 많던 아들이 다 어디로 갔노? 자, 박세리 이분의 사주입니다. 이분은 자, 이분 무자일주고요. 이 자는 이 남녀 모두 자식을 뜻하죠. 자, 왜냐하면은 이게 목화토금수 이러죠. 목은 이 사람 신체 이 내장 기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간을 뜻하고요. 화는 심장이고요. 이 토는 위장이고요. 이 금은 대장이고요. 수는 요맨 마지막 생식기입니다. 특히 자는 여성한테 자궁이고요.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죠. 이게 무자일주는 수를 토국수 하니까 이게 수가 조금 위태위태하다 태의 관계입니다. 무자가요. 이 자리가 병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토 자리이기도 하죠. 하토 동법으로. 그래서 자와의 관계에는 식의 방향을 들어갑니다. 식의 운성으로. 녹광세 병사 묘절 태의 관계죠. 자, 태란 것은 절의상에서 갓 이렇게 잉태하는 상황입니다. 뭐 자식을 잉태하는 그 순간이니까 좀 자식이 귀하다 할수 있죠. 이 태의 관계는. 이분은 또, 이게 재성은 돈이기도 하고요. 돈이 태의 관계에는, 태는 계속 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단 말입니다. 그렇지만 마무리는 알 수가 없는데, 이 자라는 것 자체가 이 저축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가을 결실을 뜻하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이 수는 또 겨울이니까 겨울은 이 동물들이 이 봄에 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씨앗을 묻어두죠. 저금을 하죠. 이 수는 뭐 저축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수가 이 재성이라는 것은 재성이 태의 관계에는 이 돈을 마무리를 잘 합니다. 이 돈을 잘 모은단 말이죠. 자, 실제로 이분 돈이 뭐 옛날에 뭐 500억 뭐 부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자, 대운을 살펴볼게요. 이분 47세니까 요 편간이 들었네요. 간은 이분한테 남편인데 이 급제가 이 각기 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분이 만약에 요 20대, 30대 결혼을 하셨다면은 급제에서 내 남편이 가지가 바뀔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결혼을, 이분은 미혼이시니까
이 급제에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해석됩니다. 그러니까 내 편가는 어찌 보면 참 까칠하고 또 힘든 그런 글자인데, 힘든 일인데, 이 급제가 각기합으로 이 편간을 순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일을 잘 한단 말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40대부터 이 목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이럴 때는 이분이 식상이 참 강하거든요. 이내 행동입니다.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골프 선수로서 큰 스타가 되었죠. 이 식생제, 이 재는 또 재성이니까 돈이니까 이돈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. 이 재성이 요래 있고요. 만약에 이분이 이 재성이 없다면 능력자가 아니거든요. 만약에 이돈 만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은 이 식상의 행동이 이렇게 강한 분, 이 사유축, 이 합이 되잖아요. 사유축. 이것도 다 금입니다. 이렇게 강한 금은, 이 유금은 또100% 금이고요. 이 금금목, 이 남편, 직장, 이 극하는 관계가 되죠. 특히 또이 금은 이게 목이 생명을 뜻하니까 금은 또 세고요. 그래서 이거는 사고 나기도 쉽습니다. 사건 사고요. 만약에 이 수가 없다면요. 이 수가 통관 용신 역할을 하죠. 그러니까 여성이, 능력 있는 여성들은 이 재가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. 재가 없으면은 이돈 버는 데내 에너지를 쏟아야지. 이 재가 없다면은 이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 이 식상만 발달한 분은 남편을 극할 수가 있어요. 집에만 있으면은 남편을 뽑는단 말이죠. 이 말로, 손발로. 그래서 반드시 이 식상이 발달한 분은 이 재가 있어야 돼요.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남편하고 뭐 해로를 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렇게 목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내가 식상이 금이 강한 분은 이 금목 상징이 제일 강하거든요. 이 살벌합니다. 이 금은 세니까 사건, 사고를 뜻하고요. 자, 그럴 때는 이 수가 여러모로 이분한테는 이 통관 용신 역할을 합니까?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, 극하는 상황을 금금목 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식상을 이분은 인성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인성이 금을 좀 잡아주죠. 잡아주는데 그래도 이 재성이 수가 없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. 자, 이 수가 없는 분은 이렇게 인성도 일수도 있고 이렇게 이인데도 이 사고가 나더라고요. 교통사고가. 수가 있으면은 난다 하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납니다. 이게 이렇게 생하는 게 강하거든요. 이 극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생하는 거고 이 합하는 게 강합니다. 이 생할 것도 없고 합할 것도 없으면은 이 극이 일어납니다. 이것도 극이고요. 그리고 요 왕지끼리는 뭔가 충이나 파뭐 이런 거죠. 이건 또 합이고요. 이게는 파고요. 자유 파고요. 이게 또 목이 들어올 때, 특히 이게 묘유충 할 때, 50대 묘가 들어올 때, 묘유충하고 건드려주니까 이 상황이 발생하죠. 자유 파. 그러니까 파는 뭐 기존에 살아온 그내 행동 패턴을 좀 바꾸고 싶은 거죠. 자, 이분이 50대가, 이게, 묘가 들어오고, 왕지, 이 묘도 왕지, 모였는데, 뭔,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. 무슨 변화인지. 60 넘어가면은 괜찮겠습니다. 이게, 화가, 강력해지니까요, 대운했어요. 하는 나, 이 강한 금을 잡아주니까,
이 검은 이풀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죠. 그래서 이 목과의 관계, 40대, 50대에 목이 들어왔는데, 이때는 특히 50대가 이 목이, 조금 위험합니다. 감사합니다.